안녕하세요. 제이슨 류단의 류청입니다. 오늘은 토요타의 프리우스의 5세대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처음 프리우스가 나온 게 1997년이고요. 그 이후로 26년여 동안에 4번의 모델 체인지를 거치면서 지금 다섯 번째 모델이 나올 때까지 상당히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우스에서 시작된 하이브리드 기술은 여러 가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모델들 다양하게 갖춰놓는데 밑바탕이 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기차가 그 부상을 하면서 빠르게 순수 전기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몇 자동차 브랜드들은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건너뛰고 곧바로 전기차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기차가 점점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하이브리드의 존재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술을 대표하는 어떤 프리우스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의 5세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내놓는 개발의 기본이 됐던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토요타에서는 이번 5세대 프리우스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기존에 내놨던 프리우스들에 비해서는 좀 더 큰 폭의 변화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에 역점을 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능이라고 합니다.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출되고요. 오늘은 일단 시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의 주행 감각 그리고 성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능이라든가 핸들링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이브리드가 단순히 효율에만 초점을 맞춘 차가 아니라 운전의 재미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효율도 함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런 차다라는 그런 개념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토요타가 올해 초에 내놨던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성능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하이브리드가 답답한 차다라는 선입견을 좀 씻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특성을 프리우스라는 하이브리드 간판 모델에도 반영을 한 게 이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운전을 실제로 하면서 느끼는 어떤 감각적인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가 운전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 세대까지의 프리우스의 실내를 보면은 약간 모호한 구성의 모호한 디자인이었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5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운전자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식으로 실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스포티한 차를 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는데요. 우선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지름이 작습니다. 그러면서도 링이 상당히 두터운, 림이 상당히 굵은 편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승용차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데 좀 여유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나 조작부 이런 부분들을 좀 쓰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스티어링 휠의 지름을 좀 두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이번 프리우스에서는 상당히 작은 지름의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고요.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좀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림의 굵기를 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위아래 방향으로 길게 버튼들을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주행에 관련된 정보들을 표시하는 계기판은 상당히 좀 높은 위치로 끌어올려서 스티어링 휠 저 멀리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들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의 림 안쪽으로 빈 공간을 통해서 계기판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프리우스에서는 스티어링 휠의 림 너머로 계기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요타 차들이나 뭐 이전 프리우스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상당히 신선한 접근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 이미 다른 자동차 업체에서도 이런 개념의 운전 공간 구성을 한 곳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푸조죠. 푸조에서 아이콕핏이라고 이야기하는 실내 구성이 이와 비슷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어떤 디자인 감각, 디자인 철학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좀 다른 분위기가 나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인체공학적인 구성면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구성은 어떤 포뮬러 경주차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분위기를 내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죠. 계기판의 크기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운전자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표시되는 정보들을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글씨나 그래픽 같은 것들을 주어진 공간 안에서 상당히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눈길을 끕니다. 또 한 가지 스포티한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 시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 역학성을 고려를 해서 지붕 높이를 좀 많이 낮추고 차체 앞쪽을 좀 날카롭게 다듬어서 앞유리가 상당히 많이 누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좀 시트를 낮게 설치할 필요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도 더 낮은 위치로 시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의 쿠션을 갖추고 있으면서 몸을 잘 잡아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트 자체의 크기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시트의 앉은 느낌,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하면서 조작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센터 콘솔에 설치되어 있는 이 기어 셀렉터를 조작하는 느낌도 상당히 좀 전자식이긴 하지만은 약간의 어떤 무게감과 기계적인 느낌을 조금 더해서 조작하는 느낌이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들었던 느낌 중에서 좀 인상적인 것은 승차감이 차 크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세련되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북한강 주변에 있는 이 강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쪽은 노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잘한 요철들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이런 구간을 지나는데 차체 위아래 움직임이 상당히 차분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체가 들썩들썩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고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게 세련되게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길을 지날 때 차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이 땅이 좀 절제되어 있고 좀 점잖게 충격들을 처리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면의 충격 처리들이 좀 세련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유럽차들, 유럽 소형차들과도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차들이 조금 어떤 탄력 있는 느낌을 준다면은 이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충격에 어떤 반응하는 것들이 지그시 눌러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약간 좀 사뿐사뿐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보통 2차급 차에서 느끼기 어려운 부드러운 충격 처리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입니다. 사실 휠 지름이 상당히 크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도 윗급 트림인 XSE 트림인데요. 아래급 트림인 SE 트림에는 17인치 휠이 끼어지지만은 XSE 트림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되게 지름이 크고 평평비가 작은 그런 차에서는 약간 승차감에서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관념상으로는 이 정도 지름의 휠 그리고 이 정도 평평기의 타이어 이렇게 끼웠을 때 느껴질 수 있는 승차감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승차감을 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전체 차체의 길이에서 휠 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뒤 쪽으로 주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토요타가 강조하는 튼튼한 차체 구조 그리고 서스펜션의 조율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그런 차분한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력 성능에 있어서는 뭐 이전 세대와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전 세대만 해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과 같은 성능을 내는 동력계를 얹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출력이 122마력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세대에 들어서는 그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성능 차이가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출력이 223마력이 됩니다. 그리고 엔진,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갖추고 있지만은 가솔린 엔진보다 전기 모터의 성능이 더 뛰어나죠. 최고 출력도 더 높고 최대 토크도 더 높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능을 높여놓은 게 좀 가속력이라든지 약간 스포키한 주행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기는 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기 모터의 성능을 높임으로써 가솔린 엔진의 의존도를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솔린 엔진만으로 달리거나 전기 모터만으로 달리거나 이런 경우에도 성능에서 아쉽게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성능을 조절을 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필요할 때에는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동을 해서 높은 성능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발해서 지금까지 한 30km 이상을 좀 달려왔는데요. 그동안에 엔진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전기 모터의 힘을 주로 활용을 해서 달렸습니다. 지금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3km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도착하는 곳까지는 엔진을 작동시키는 홀드 차지 모드를 선택을 하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배터리를 어느 정도 충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배터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인딩 모드에서 약간 좀 가속을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엔진은 계속 작동을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매끄럽게 엑셀러레이터의 조작에 반응을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물론 이 CVT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엔진 회전 변화와 속도의 변화 그것은 상당히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엑셀러레이터를 조작할 때 차의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들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뗄 때 느껴지는 그러면서 작동을 하는 회생제동의 느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드럽고 매끄러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동력원의 개별 출력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엔진도 그렇고 전기 모터도 그렇고 최고 출력은 150마력, 160마력대 최대 토크는 20kg 전후의 토크를 내는데요. 뭐 언뜻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준중형급 세단인 아반떼와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 아반떼의 가솔린 엔진 모델은 최고 출력이 123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15kg 그 정도입니다.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차 크기가 뭐 아반떼보다는 약간 좀 작은 정도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 아반떼보다 전기 모터만을 사용을 하든지 가솔린 엔진만을 사용하든지 어느 쪽이든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달리면서도 전기 모터만을 이용해서 달릴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가솔린 엔진만을 이용해서 달릴 때라든지 어느 조건에서도 힘의 부족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느껴지는 그런 수준인 거죠. CVT를 쓰는 차들은 대개 좀 엔진의 여유 출력이 부족한 차들을 쥐어 짜내듯이 출력을 활용을 하는데 CVT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뭐 CVT가 단순하게 그런 출력을 쥐어 짜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동력 분배 장치의 역할도 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금 출력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지금 느린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계속 커브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할 때의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이 지름이 작은 차들의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지름이 큰 차들보다는 스티어링 휠 돌릴 때 힘을 좀 더 줘야 되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자체가 좀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데요. 사실 이런 특성이 스포츠카, 스포티한 성격의 차들에서는 타이어가 편평비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넓은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좀 세심하게 다룰 수는 있지만은 좀 다룰 때 좀 묵직함이 좀 지나쳐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휠의 지름은 크지만은 접지면의 폭은 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름이 작은 스티어링 휠과 어우러져서 돌리는 느낌의 이 어떤 절묘함, 적당한 무게감과 적당히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 꼭 그런 부분들이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이루어진다는 게 상당히 주행 감각의 세련미를 더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를 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차지 홀드 모드를 사용을 해서 10km 이상 주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충전된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최소 2km까지 줄었었는데 지금 겨우 7km 갈 수 있는 정도로 늘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커서 나오는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차지 홀드 모드를 사용을 해서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기 모터의 힘을 많이 활용을 해서 배터리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은 배터리를 많이 소비하더라도 나중에 완속 충전기에 연결을 해서 차를 쓰지 않을 때 또 충분히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특성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주행을 했으니까 다시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뭐 필요에 따라서 엔진, 전기 모터 혹은 또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지능적으로 조절을 하는데요. CVT로 동력을 조절을 하는 이제 그런 특성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가속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별로 없습니다. 스포츠카만큼의 어떤 화끈함 그런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스포티하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힘이 있는 그런 가속감을 주는 것이 좀 인상적이네요. 가속하는 동안에 꾸준하게 토크가 떨어지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속도를 높여나가는 세련된 가속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재밌게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로 운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느낌을 줍니다. 저처럼 운전하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차를 조작할 때 주는 어떤 차의 반응, 그리고 조작하는 이 조작하는 부분들의 어떤 움직일 때의 느낌, 가속감, 또 차체의 움직임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느낌이 줍니다. 친환경 성격의 차에서 이런 주행 감각을 느낀다라는 게 좀 신기한 느낌이 드네요. 브레이크 쪽에서도 어떤 매끄럽고 세련된 어떤 제동감을 주기 위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기존에 쓰던 것과는 좀 다른 시스템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온디맨드 기어 펌프 방식의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제동감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 좀 세게 제동력이 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매끄럽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생 제동하고 연계를 해서 작동할 때 이질감이 적은 매끄러운 느낌을 준다라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친환경 차에서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는 차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시야에 대한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은 역시 뭐 이전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후방 시야가 썩 좋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 상당히 누운 지붕선 때문에 대각선 위쪽 시야가 상당히 많이 가려진다라는 이 필러와 지붕이 만나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시야를 가린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시승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시승도 이어지겠습니다.